자, 사일런트 티어리스트 정밀. 가끔 뭐 단도 있을 때 쓴다. 끝. 고개. 가끔 고개보다는 제비를 자주 쓰는 것 같아. 케이스를 더 쓸 때는 물론 고개 빨이지만, 고개는 이제 1코스트 들어가 놓고 2장 뽑고 1장 버리니까 패가 그렇게 안 늘어나서. 근데 사일런트 버리기는 연계되는 카드가 많아서 고개는 생각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집어도 될 것 같아. 아드는 뭐 말 것도 없고 잔상도 소주 때문에 아이 소주는 빼고 이거 포션 벨트면 여기고 비행기에 포션 벨트 이거면 당연히 여기고 아 조금 애매하네요. 성낙겁도 있고 요요요 사이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카드. 똥공격. 아 이거 완전 트롤 카드인데도 근데 솔직히 사일런트 이거 써야 돼. 사일런트가 사일런트라서 쓴다. 안 쓰면 어쩔 거야. 이거 거의 안 써요. 강화하면 두 배 차이 나기 때문에 강화가 필수인 파워라서 효과는 좋거든요. 효과는 좋은데 강화를 안 하면 쓸 수 없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이야. 강화 여유가 있으면은 쓸만해요. 강화되면 좋아요. 강화되면 좋은데 기회가 너무 안 나. 그 강화하느라 또 한 템포 늦춰야 되기 때문에 요런 카드가 훨씬 템포 빠르죠. 강화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잖아. 백플립은 자주. 사일런트 핵심 카드. 그래도 이거 5방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첩이 필요하죠. 민첩 없으면 그냥 수비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참 제비도 애매하긴 해. 대신 거의 여기 줘야 돼. 사일런스 너무 등신이라 11딜이면 진짜 신이다. 이름에 신 들어가 있잖아. 대신은 신이야. 요거는 가끔이나 거의 안 쓴 정도. 독이 걸려있으면 굉장히 센데 독이. 사일런트는 이런 카드 많아요. 연계해야 되는 카드. 예를 들어 비열한 타격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덱 상황에 맞춰서 시너지가 될 때면 씁시다. 이거는 여기 줄 수 있을 것 같아. 1코어 12딜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후반에 집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1막에서 업무로 시작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업무에서 뭐 폭주, 마무리, 정밀 뭐 하다못해 잔상 이런 카드들로 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후반에 뜨면 정말 든든합니다. 뭐 표창 수리검 그런 유연성을 가졌으면서도 딜이 제일 세. 어이가 없네. 먼저 사기야. 그리탐은 가끔에 넣을지 자주에 넣을지. 이것도 5방어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진짜
여기나 넣어야 될까? 민첩 있을 때 정말 좋은 카드인데 민첩 없으면 그냥 수비라서 잘 안 쓴단 말이야. 근데 민첩이 있을 경우가 특수한 경우인가? 민첩이 특수한 경우는 아니잖아. 자주에 넣어야 될 듯. 반성 플라스크. 독을 아예 안 쓰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야. 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보통 사일런트가 독을 안 쓰는 경우는 잘 없고. 검문의 상향전도 후도 어이없는 카드. 도통 중간이 없는 메가 크리트. 보통 중간이 없다. 맹독은 거의 한 스무로 주고 싶네요 저는. 환성 플라스크나 신경독, 시체 폭발, 유독가스 요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맹독 별로. 뽕매는 특수한 경우로 다 될 것 같고. 블리타임도 요쪽에 넣고 싶은 게. 블리타임은 좀 쓰는 덱이 정해져 있죠. 심지어 강화도 해야 돼, 3코 덱이면. 특히 스네코일 때 좋다. 스네코 블리타임 잘만 잡히면 엄청 세요. 다리 걸기, 탄성 플라스크, 신경독, 돌진 이렇게 놓고 스네코 블리타임 거기다 총매 넣어가지고. 옥주는 자주로 줘도 될 것 같아요. 사일런트는 스킬카드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뭐 폭주 흐릿함, 폭주 건무, 폭주 백플립, 폭주 총매, 폭주 연금, 폭주 아드레날린. 굉장히 유연하면서 저거 아이언클래드 연사보다 더 쓰임새가 많죠. 어메메. 목감기? 오히려 좋아. 난 안 좋아. 아이 인디아일님 4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금융치료 받아서 이제 좋아. 아 감사합니다. 증폭은 거의 안 쓰미시. 이것도 요기인데 얘도의 단점을 짚어보자면 해가 한 장 준다. 이게 단점인데 그 단점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지. 어차피 타격 수비가 잡혔기 때문에 궤도를 쓰는 거라서. 아니야, 궤도는 그냥 좋아. 0코스트로 타격 수비를 버린 카드로 넣을 수 있어. 근데 결국에 해안 장수로 드는 건 감안하고 써야지. 심지어 버리기 효과도 볼 수 있어. 그냥 좋음 이거. 그냥 좋은 거임. 마름쇠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마름쇠랑 유독가스랑 조금 비교되면서 서로 일장일단 있는 카드인데 마름쇠가 특히 심장전에 좋기 때문에 집는데 좀 부담이 없어요. 유독가스가 좋은 전투가 있고 마름쇠가 좋은 전투가 있죠. 뭐 칼지책이라든가 저건 냄식물이라든가. 마름쇠가 특히 심장전에 되게 좋아. 쉐라든가 유독은 인공물 잘 벗긴다고요? 근데 그
그 말은 똑같이 인공물에 막힌다는 뜻이라서. 마름쇠는 인공물에 안 막히잖아. 마름쇠가 유독가스보다 좀 높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름쇠 좋은 카드예요. 교살은 가끔이나 거의 안 씀 정도. 거의 안 씀 해주기에는 이거보다는 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가끔 해주겠습니다. 업무랑 연계되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망토와 단검. 전에는 진짜 자주 썼었는데, 검무가 갑자기 떡상하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망토와 단검이 좋은 카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카드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집중은 특수한 경우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설파도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설파보다는 그래도 망단이 더 좋지. 정밀받을 수 있고. 각종 여러 장 쓰는 카드랑 연계되고. 똥 공격적이 있는 건 사일런트가 똥이기 때문이죠. 집중을 가끔 해둬야 될지, 특수한 경우에 둬야 될지. 아무튼 거의 안 쓰는 카드는 아니지만, 방어한다면 패를 4장이나 깎기 때문에 거의 쓰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사일런트는 이제 반사신경이 워낙에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반사신경을 자주 쓰게 되면서 집중이 그 같이 좀 뜬 경향이 있죠. 반사신경이 두 장, 세 장으로 버프되면서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됐기 때문에. 시체 폭발은 여기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적들이 나오는 전투에서 좋은 카드는 거의 언제나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전기역학, 화형 이런 카드들. 사일런트 런에서 거의 안 쓸 일이 없습니다. 요 시체 폭발이랑 조금 비교되는 카드가 신경독인데, 시체 폭발보다는 낮은 점수를 줘야겠죠. 약화가 걸려서 수비하기도 좋고 강력한 카드고, 집어서 강화도 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총공격 옆에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마리 전투에서 빨리 적을 처리 못하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방역 카드를 등한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주 집게 됩니다. 아, 이거는 얘네들보다 높게 줘야겠지. 대쉬도 좀 가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에너지 카드이기 때문에
사일런트 같은 경우에 되게 공격 카드가 많이 들어가면은 안 그래도 기본 덱 다수 10장인데 진짜 덱 개판나기 쉽기 때문에 공격 카드를 넣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돌진은 이제 그 부담이 좀 덜 하죠. 근데 파란 카드라서 일막에서 먹을 경우가 잘 없어. 그래서 잘 안 보여. 일막에서나 쓸만한 카드인데 막상 일막에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카드. 이거보다 선적이 훨씬 낫다. 선적 어디 갔냐. 사일런트 이코 카드는 선적이 제일 좋다. 무조건 선적이다. 다음 턴에 두 장을 더 뽑기 때문에 안정성이 크게 올라가죠. 요거는 자주로 주겠습니다. 사일 2코 공격 카드 라인 중에 제일 좋다. 사일 2코 공격 카드 라인에 왜 저 그 쓰레기 하나 있잖아 그거. 쓰레기. 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거의 다 줘야 되는데. 루비 꺼지고 빙겨내기는 자주 해줄지 가끔 해줄지 조금 애매하네요. 자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팔질이랑 세트로 주고 싶네요. 얘네들은 독보적인 위치가 있단 말이야. 영 에너지라서 뽑으면 쓸 수 있단 말이야. 밸류는 좀 떨어지지만 칼질 자주 씁니다. 칼질보단 근데 배신이 훨씬 낫지. 칼질 잡는 걸 못 봤다고요? 잡은 건 다 죽었는 값이. 사일은 어쨌든 드로 챙기기 때문에 방해? 절대 안 쓰지. 이거 절대 안 쓴다 이거. 네버. 진짜 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네버 만들어가지고 넣어놔야 돼. 다 제너럴 성능은 괜찮다고 보는데 가끔에 두고 싶네요. 쓰리탐이랑 같이 쓰면 좋은데 세트 메뉴죠. 이렇게 무력이가 두 턴 다 쓰이면 사일런트 방어 카드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데 한 턴만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번 턴에 맞고 다음 턴에 적을 죽였다든가 적이 공격을 안 하는 턴이어 다음 턴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날리는 경우가 많아. 도플갱어는 요 라인의 길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이 정도. 강화가 돼 있으면 더 낫다. 강화가 돼 있는 경우가 없지. 근데 금색 카드는 강화된 거 안 나와요. 도가리면 나오는데 이걸 강화할 여유가 있을까? 어쨌든 이게 강화가 되면 아드레날린이기 때문에 아스트로라베가 집어주면 쓰는 정도 그런 느낌. 요거도 조금 애매하네. 요거는 이제 칼질이랑 비슷한 라인인데 이것도 파란 카드라서 결국에 필요할 때 안 나와. 일반 카드는 이제 일막에서 자주 나오는데 얘는 일막에서 나오면 쓰겠지만
나중에 가면 나오지도 않아. 할질보다 한 티어 높은 정도인가? 독바르기도 좀 거의 안 씁니다. 그래도 얘 옆에 얘네들보단 나은데 여기 있기 좀 민망하네. 얘네들 때문에 얘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올라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뱀의 머리 정도 하겠습니다. 스네코의 머리가 있다면 괜찮다. 요거는 페널티 없이 리턴만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 포식자랑 타락한 심장전에서 페널티가 있죠. 뭐 걔네들에서 안 좋다고 이걸 안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집는 카드라고 볼 수 있다. 스네코나 선택받은 자에서도 안 좋다. 요거를 여기다가 주는 거 조금 이상할 수 있겠다. 저는 내장에서 좀 높게 치고 싶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장에서 쓸 거면 근데 예비도 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0코스트 버리기가 있어야 훨씬 좋고, 0코스트 버리기가 없으면 조금 더 안 좋다. 0코스트 버리긴 저 그 계산된 도박이나 예비 다 있으면 내장의 채가 더 빛난다. 전문성은 여기 줘야 될 것 같아요. 카드 좋은데 아 왜 설명을 못하겠다. 이게 왜 안 쓰는지 설명을 못하겠다. 굳이 생각을 하면은 제비 고개랑 역시너지 난다는 거? 그래서 안 쓴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뽑는 카드가 없잖아.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써보면 정말 애매합니다. 집중이랑 같이 쓸만한 카드긴 하지만 마무리는 가끔으로 줘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는 아예 마무리가 주축이 되는 덱이 돼야 되는데 사일런트가 그렇게 공격 카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잘 없죠. 보통 독을 쓰니까. 브레츠는 특수한 경우 아닐까? 일반적으로 거의 안 쓰밀 것 같은데. 브레츠가 핸드 말려서 공격 카드랑 같이 잡히면 너무 절망적이야. 아예 스킬 카드 빠방한 경우에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넣기엔 좀 불쌍하니까. 플라잉 니킥은 뭐 딱히 달 코멘트가 없네. 너무 평범한데. 알놀림은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 들어가는 게 낫겠다. 사일런트가 발돌림이 들어가면 아예 운영이 바뀔 정도로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알놀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프리탐 같은 카드가 발놀림 들어가고 나서부터 1인분 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발놀림은 거의 집는 것 같아요. 에이스를 떴을 때는 안 집지만 유리칼 배신이 저기 있으니까 유리칼도 여기 줄게요. 배신이 조금 더 나은 느낌은 있어. 유리칼도 어차피 한낱 공격 카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금방 온단 말이야. 사일런트가 되게 쓰잘데기 없는 공격 카드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카드라는 점에서 오케이 쳐주고 싶네요. 얘도 여기 올라가야 되나 그러면? 아 얘는 근데 대단원 일후 무검도 여기 주고 싶네. 무검은 이제 수리검 있을 때 수리검 바지 표창 일반적인 경우에 안 씀. 절대 안 씀. 너무 느려. 업무가 세 장 뽑는데 무검은 세 턴 걸려. 아니 네 턴 걸리지. 다음 턴부터 나오니까. 아리 걸기는 좋은 카드인 것 같아.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다면 알놀림 효과를 덜 받는다. 얘는 2코고 다른 방어카드는 1코니까. 불쾌는 여기 주고 싶은데. 야 사일런트 항상 집는 카드 왜 이렇게 많냐. 방어가 돼있으면 0코스트로 약화를 걸 수 있어서 그것도 좋다. 사일런트 갓캐릭이었네. 마스터 풀스텝 여기 연코 카드들에 같이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악몽도 여기 줘야 될 것 같아요. 악몽은 스네코 있을 때 쓰면 좋고 거의 쓸 일 없는데 악몽 쓰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와 개재밌는 거 해야지 하면서 악몽 설치로 연코 만들고 악몽에 악몽 걸어서 악몽 해가지고 유령의 영상 복사해가지고 유령 100턴 넘길 때 응? 악몽 촉매할 때 이렇게 뽕맛 재미 보려고 집을 때가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와 덱파워 너무 구리다 이거 아니면 안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쓴. 덱이 너무 구려가지고 이거 아니면 도저히 못 깨겠다. 그럴 때 온몸 비틀기 용 카드. 요거는 가끔으로 넣어주고 싶네. 마름쇠가 조금 떠났다. 복카드들은 이제 같이 쓰면 내가 독을 세 장을 써도 다음 턴에 깎이는 건 1이기 때문에 모든 독은 시너지가 있다. 독을 안 쓰는 덱에서도 유독가스를 쓸 법은 하지만 독을 쓰는 덱에서 유독을 쓰면 더 좋다.
인공물 공짜로 까는 것도 쏠쏠하다. 압도 거의 안 쓰지. 다음 턴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주제 주는 것도 1코 2코야. 압도 쓸 때 들어간 보스트 빼면 얇은 덱에서 이제 압도로 불린 코스트로 압도를 써서 그 압도로 불린 코스트로 스노우볼 굴리는 방법도 있지만 얇은 덱이면 전략과 만사신경이 훨씬 낫기 때문에 안 씁니다. 얇은 덱이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이거보다 좋은 게 훨씬 많아. 룬 피라미드처럼 에너지 다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카드가 더 좋다. 환영살인마가 이번에 패치되면서 1코 0코 돼서 거의 여기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 주겠습니다. 왜냐면 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일런트는 독을 쓰게 되면 환설은 쓸모가 없단 말이야. 좀 더 밑으로 줘야 될 것 같아. 규칙비는 여기서 여기까지도 줄 수 있다. 너무 좋다. 규칙비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규칙비가 또 언제 쓰이냐면은 달팽이 반피 깎을 때 어리석은 놈 하면서 피 채울 때 미리 규칙비를 써놓으면 힘 상승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요거는 깨어난 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깨어난 자가 힘이 8이다. 귀지삐로? 아니다. 깨어난 자 힘이 4다. 귀지삐로 마이너스 2로 만들었다. 죽였다. 그리고 깨어난다. 그러면 힘이 0이 됩니다. 달팽이도 마찬가지. 0까지는 깎을 수 있습니다. 심장 버프 턴했으면 개 세진 심장 볼 수 있음. 죽고 싶으면 써도 됨. 독지르기는 요쪽 라인에 주고 싶네. 이 공격 카드 라인들. 예비는 자주 해줄지 가끔 해줄지. 방어 안돼 있으면 패 하나 깎아먹는 카드긴 한데 어차피 패 하나 깎아봤자 타격 수비 버리는 거고 버리기 시너지 0코스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비는 충분히 쓸 가치가 있는 카드입니다. 강화가 안돼 있더라도 그래도 아무래도 강화되어 있는 편이 훨씬 낫지. 강화 안 돼 있으면 해 하나 날리는 건데. 전광석판은 꼴에 8 데미지인 게 어이가 없네. 난검투척이 9뎀인데 이걸 쓰지 저걸 왜 쓰냐. 난검투척은 버리기 시너지도 볼 수 있는데 전광석화 너무 구려. 근데 가끔은 이걸 써야 돼서 빡침. 딜카드 하나도 안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사일런트는 카드 거의 다 쓰네. 덱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카드가 다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운발 따는 캐릭이지. 공격 카드는 나오는 거 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딱 한두 장? 세 장? 정도? 얘네가 제일 낫고. 내장에, 그니까, 티어가 이렇게 되지. 대신 유리칼 죽죽죽. 요게 1티어. 내장의 채, 천적, 2티어. 아니다, 얘네들도 2티어 하자. 똥공격 단분사 2티어. 독지, 연고, 헬질. 마스터 풀스텝. 대것으로. 유튜브만 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생방 보러 왔습니다. 항상 영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0810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호! 야호 중튜브. 설치 안쓴. 설치로 연코 만들고 악몽으로 아, 안 써, 절대 안 써. 가끔 드로만 들을 게 많을 때 쓰긴 쓰는데, 이거 저거랑 쓸 수 있어요. 그 이거 이걸로 확정 방어도 얻을 때 쓸 수 있고, 그리고 요거 얘랑 쓸 수 있어요. 전문성. 결국에 도갈 없으면 안 쓴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설치는 일단 강화 안 된 설치는 쓸 이유가 없어. 강화가 돼 있을 때 그 중에서 특수한 경우에만 씁니다. 고챙이는 요쪽 라인 줘야 될 것 같은데. 팔질 같은 느낌. 근데 이거 다 자주 넣지 말고 이거 다 가끔으로 넣자. 안검 투척은 티어 올려줄까? 아, 단검 투척 올리면 야 너도 하면서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다 떨구자. 오케이. 애도 어차피 여기야. 이 공카라인은 그냥 똑같은 카드라고 봐도 돼. 그냥 다 똑같은 애들이야. 아, 똑같은 애들인데 이제 시너지 맞춰서 넣어야죠. 뭐 예를 들어 요거랑 시너지 있고, 예, 전광석화랑 칼질이랑 시너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채워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장철의 폭풍 안 쓰지. 쓸 일이 없다. 가격 꺼져. 얘도 어차피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랑 양성이지. 이렇게 소소한 시너지 맞춰주면 없는 거보다 낫습니다. 요렇게 시너지가 있고, 요렇게 시너지가 있고, 요렇게 시너지가 있고, 요런 거는 소소하게 맞춰가면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가는 반사신경보다는 조금, 이거는 가끔이지. 케이스를 넣었을 때나 쓰지. 반사신경은 케이스를 넣었어 아니어도 쓸만해. 공포도 거의 안 씀인데, 인도로만 보면 거의 안 씀이긴 해. 근데 이거 안 좋다는 의미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 올려주자. 환영살인마보다는, 아, 환영살인마도 내려야 될까?
사이렌 보통 도구로 하다 보니까 환영살인마랑 공포는 한 세트로 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내려주도록 하자. 작업도구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여기 놔두기에는 좀 미안하네. 가끔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여기로 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은 전략이랑 유령의 영상은 당연히 일빠따다. 괜찮은 전략은 당장 뒤질 것 같아서 딴 거 집어야겠다가 아니면 정말 필수 카드. 유령의 영상도 미친 카드. 사일런트는 진짜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건설. 불쾌도 좀 올려주고 싶긴 한데. 요거는 그냥 전설이다. 얘네 내리자. 얘네 내리고 사일런트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 있네. 아니 솔직히 사일 하면서 얘네들 안 집는 러는 거의 없는데. 사일런트는 다 필요하단 말이야. 원툴이 잘 안돼. 사일런트 원툴 하려면 케이스를 더 써야지. 사일런트가 이렇게 필요한 카드가 많으니까 맨날 업가당하고 뒤지는거지. 내 캐릭터가 안좋으니까 티어표가 이렇게 나오는거임.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아. 공격 카드가 약하고 덱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케이스를 더 쌓는 거 아니면 결국에 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덱이 늘어나면 한 번쯤은 말릴 거고, 그러다 연속으로 말리면 뒤지는 거지. 사이렌 카드가 너무 약해. 운발 캐릭이야. 여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펙트 맞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고 있으니까 좀 아 뭐 아 이
아유, 맥도 빼줄까? 이심 썼다. 보고 있으니까 정말 사일런트 어렵다. 아우 진짜 어렵네 이거. 결국에 얘네들 나오는 거 아니면은 사일런트는 계속. 와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홍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했네. 그냥 바로 넣어버려가지고. 홍매는 웬만하면 강화를 하는 편이고 독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항상 넣지. 독 들어가기 전에는 웬만하면 안 넣는 게 좋고 굳이 두세 장 있을 필요는 없지만 내게 독이 많다면 두세 장도 넣을 수 있다. 강화 총매 한 장만 있으면 돼. 덱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덱이면 두세 장도 쓰긴 쓰는데 일반적인 사일런트 덱에서는 강화된 거 한 장 정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그것만 있어도 심장 잡을 딜 나오기 때문에 괜히 총매 더 짚고 더 강화하는 건 과 투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방어도 올리는데 투자하는 게 깔끔하겠지. 그러면 사일런트는 여기까지.